제가 수십 년간 다이어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. 양약 다이어트, 한약 다이어트, 저탄고지, 웜푸드 다이어트, 지방 흡입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해온 결과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박혜은입니다. 저는 많은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효과가 있었어요.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가는 요요를 분명히 겪었고 그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선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가장 눈에 띄게 제게 좀 바뀐 삶이 있다면 음식에 대한 욕구, 욕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. 적당히 먹고 배부른 느낌이 싹 딱 좋아서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되게 건강한 식습관이 생겼어요.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는 요요도 오지 않고 그냥 생활 습관으로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과학적인 다이어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유산화 바이오메가인데요. 혈관을 청소하고 끝까지 영양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좋은 대사를 만들고 하는 일은 좋은 기름에서부터 나오는데 유산화 오메가는 너무 좋은 품질의 양질의 그런 오메가3를 손쉽게 저희가 먹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저는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새내기 사업자인데요. 다이어트로 뭔가 제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저를 다이어트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저희 파트너가 150kg 이상 나가시는 소비자분을 데리고 와서 되게 당당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다,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또 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해 주셨을 때 또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분들을 또 저를 믿고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. 제가 했던 그냥 경험만 공유를 했을 뿐인데 굉장한 정보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을 했다면 자기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. 유산화 이 다이어트 챌린지는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요.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안 먹고 운동으로 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극한의 어떤 효과를 내면서 하는 다이어트도 아니고요. 그리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쥐어 짜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온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정말 다 제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이라 그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안정적이게 되면 더 이상 찌지도 빠지지도 않은 몸이 되는 거죠.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제가 많이 돌아보고 또 애쓰고 찾아보고 했지만 유산화만큼 시간 버리지 않고 에너지 쏟지 않고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유산화 하세요.